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4월 28일 밤 8시에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결혼 8년차지만 여전히 달달한 배우 박시훈, 진태연 부부가 1일 식객으로 등장해 경기 남양주 맛집 네 곳을 찾았습니다. 식객 일행이 찾은 남양주 맛집은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위치한 무등보리밥 정식 식당인데요. 이 집은 부쩍 오른 물가에도 단돈 만원으로 27가지 반찬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는 갓성비 맛집입니다. 주인장의 추천으로 보리밥 정식을 주문한 세 사람은 푸짐함의 절로 옆 테이블 밥상을 보게 만드는데요. 건강식 반찬이 한상 가득 차려진 걸 봅니다. 이 집은 점심시간이 되면 몰려드는 손님으로 7개 식당은 금방 만석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웨이팅이 걸립니다. 보리밥 정식은 쟁반으로는 부족해서 카트로 운반해 반찬이 차려지는데요. 만원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곳입니다. 만원 보리밥 정식에 기본찬에 이어서 수육과 고등어 조림이 나오고요. 머리나물, 궁채, 굴전도 나오고 그리고 나물만 14가지 등 총 27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나오는 이게 만원이라니 가성비의 식객 일행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반찬만 봐도 배가 부르는 밥상입니다. 기본 15가지 정도는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주인장은 밑반찬에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인장은 새벽 3시부터 조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나물은 주인장이 개발한 물을 넣어가면서 볶는 수공 기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조미료 대신 육수를 더하는 간인데요. 모든 나물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육수입니다. 감칠맛 울리는 육수의 비법은 새우가루, 황태가루, 버섯가루, 멸치가루를 섞어서 나물에 넣는다고 합니다. 육수를 끓일 때 너무 많은 재료를 넣으면 채소나 음식 본연의 맛을 해치기 때문에 재료를 조금씩 넣어 적당한 맛을 내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감초와 둥글레로 끓인 맛간장으로 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맛은 오랜 건설 현장 식당 한바 운영으로 단련된 주인장의 손맛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맛을 위한 주인장의 숨은 노고가 이 맛을 낸다고 합니다. 보리밥 정식의 활용 점정은 참나물과 계란 프라이가 올려진 보리밥인데요. 보리밥과 쌀밥이 있어서 골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리밥은 매실청을 넣어 1년 숙성한 고추장과 참기름 그리고 취향에 따라 각종 나물을 넣고 쓱쓱 비비면은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맛의 보리밥 비빔밥이 되는데요. 건강한 한 끼로 완벽합니다. 남도 스타일의 김치와 반찬들로 한상 가득한 갓성비 맛집. 나물은 은은한 나물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요. 이런 밥 한 끼가 만원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식객 허영만은 저는 가성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값에 비해서 라는 말인데 이 집은 음식값을 20년 전에 정하고 가격 올리기를 잊은 게 분명합니다. 라고 만평을 했습니다. 이상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남양주 맛집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무등보리밥 정식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